빨간 코도. 어느 마을에 카렌이라는 가난한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발가락이 다 보이는 작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지요. 이런 카렌을 불쌍하게 여긴 구두방 할머니는 빨간 우단 조각으로 작은 신발을 만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카렌이 할머니에게서 빨간 신발을 선물 받은 날은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지요. 카렌은 엄숙해야 할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신발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 철없는 불쌍한 것. 목사님, 내가 저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은데요. 카렌과 한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카렌은 그날부터 그 할머니와 살게 되었지요. 이제 나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이런 빨간 구두는 버리고 새 신발을 사자. 할머니는 카렌의 빨간 구두를 불태워 버렸어요. 카렌은 어느덧 15살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예쁘게 자란 카렌을 데리고 신발을 사러 갔지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신을 구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카렌, 어서 신발을 골라보아라. 그때 카렌의 눈에 고급스러운 빨간 구두가 보였어요. 그 신발이 마음에 드니? 네, 마음에 들어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빨간 구두를 사주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이 나빠서 그것이 빨간 구두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세례를 받으러 교회에 간 카렌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요. 어우, 저 아이 좀 봐요. 세례식 날에 빨간 구두를 신었지 뭐예요? 어우, 저런 사치스러운 아이를 봤나. 하지만 카렌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례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같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니 앞으로는 착한 크리스 교인이 되어야 한다. 드디어 세례식이 끝났어요. 하지만 카렌의 머릿속에는 온통 빨간 구두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다음 날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카렌, 다음부터는 교회에 갈 때 검은 구두를 신고 가도록 해라. 하지만 카렌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음에 교회에 갈 때도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갔지요. 교회에 가는 길에 카렌은 한 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군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가씨, 그 구두를 제가 닦아드려도 될까요? 카렌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도도하게 발을 내밀었지요. 군인은 카렌의 구두를 닦아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오, 예쁜 빨간 구두로구나. 구두야, 춤을 출 때는 아가씨의 발에 꼭 붙어서 끝까지 춤만 춰라. 군인은 구두 바닥을 탁탁 두드렸어요. 카렌은 교회 안에서 내내 빨간 구두 생각만 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잘 몰랐어요. 카렌은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 예쁜 빨간 구두로구나. 아침에 구두를 닦아주던 군인이 카렌의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부터 카렌은 저도 모르게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발이 저절로 움직여 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카렌이 춤을 추면서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할 때 동네 아저씨가 뒤따라와 카렌을 안아 올렸어요. 카렌은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두를 벗을 수 있었지요. 할머니는 빨간 구두를 벽장 깊숙이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는 몸져 눕게 되었어요. 평생 좋은 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유, 나이가 많아서 다시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병간호를 해야 할 카렌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그날은 마을에서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카렌은 몇 번을 망설이던 끝에 벽장 안에서 빨간 구두를 꺼냈지요. 무도회는 갈 수 없더라도 신어보는 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카렌이 신발을 신자마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렌의 발이 저절로 춤을 추며 마구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카렌은 깜짝 놀라 구두를 벗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난 이제 어떡하지? 이 구두는 왜 벗겨지지 않는 거야? 카렌은 밭에서나 들판에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춤만 추어야 했어요. 게다가 이 구두는 카렌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갔어요. 카렌은 춤을 추면서 공동 묘지까지 갔지요. 카렌은 그곳에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쉴 수도 춤을 멈출 수도 없었지요. 계속 춤을 추면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 입구 쪽으로 갔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다가 카렌에게 말했어요. 너는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영원히 춤을 춰야 할 것이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아이들이 널 보고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말이야. 자, 너는 계속 춤만 춰라. 천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카렌은 울면서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던 어느 날 아침, 카렌은 할머니와 살던 집을 지나쳐가게 되었지요. 집안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고 꽃으로 장식된 관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나는 이제 누가 보살펴주지? 카렌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춤을 추어야만 했어요. 구두는 카렌을 이끌고 가시덤불로 들어갔어요. 카렌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카렌은 거친 들판 위를 춤추며 가다가 죄인의 목을 베는 관리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아저씨, 제 목 대신 이 발을 잘라주세요. 빨간 구두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카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여태껏 저지른 잘못을 모두 말했어요. 목 베는 관리는 그 말을 듣고 카렌의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카렌의 발은 구두와 함께 춤을 추며 멀리 가버렸지요. 목 베는 관리는 카렌을 위해 목발을 하나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책도 구해 주었어요. 카렌은 성경책을 읽으며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어요. 지금까지 빨간 구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 어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빨간 구두를 벗었다는 것을 알려야지. 카렌은 목발을 짚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빨간 구두가 나타나 카렌의 앞을 막았지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빨간 구두가 앞을 막아선다면 난 평생 교회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 카렌은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를 하녀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다만 주일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 드릴 수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은 카렌을 불쌍히 여겨 하녀로 쓰기로 했어요. 카렌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불편한 두 다리와 자꾸만 나타나는 빨간 구두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도 카렌은 교회 대신 목사님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느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원래 사치스럽고 교만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벌로 두 발을 잃었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편하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사방이 환해지더니 눈앞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칼 대신 장미꽃을 들고 있었지요. 천사는 장미꽃을 한번 빙 돌렸어요. 그러자 어둡고 작던 카렌의 방은 갑자기 커다란 교회로 변했지요. 교회가 카렌의 방으로 들어왔는지, 카렌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카렌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대요.